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담아입니다. 저 지금 퇴근하고 우리 여기 밭에 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뿌린 상추가 이렇게 싹이 났어요. 이 아이들 지금 상추 씨앗이에요. 그 먼저 번에 뿌린 씨앗은 안 나서 다시 뿌렸잖아요. 근데 이 먼저 번에 뿌린 씨앗이 요 하나, 이 아이 이렇게 하나가 났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자랐으면 이렇게 자라가지고 솎아서 먹을 텐데 지금 이제서 씨앗이 났어요. 이렇게 상추 이거는 아마 장마 오기 전까지 뜯어 먹을 수 있게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확해도 될 정도로 컸어요. 이제 상추가 요거랑 두 포기밖에 없잖아요. 딱 세 개 한 뭐 네 다섯 개는 따가지고 시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먼저 번에 뿌린 씨앗 얘네가 이렇게 많이 자랐잖아요. 얘를 지금 모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빨리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밭에 있는 이제 새싹 나네. 이것도 그때 같이 또 뿌린 씨앗이 이렇게 났네요. 얘가 아무래도 좀 더 밭에 있는 것보다 좀 더 크기는 한 것 같은데 모종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이들 보러 왔죠. 이거 지난번에 토요일날 방송하면서 이 아이 심은 아이들이에요. 요거 솔방울 바이솔. 꼬맹이들은 제가 거기다가 좀 잔 마사토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이제 좀 잘 내리겠죠? 그리고 요 빨간 거 지난번에 이름 몰랐잖아요. 다이크라는 바이솔이에요. 다이크. 그래서 요렇게 가운데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블랙탑. 요 아이들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낮에는 그늘지게 덮어줘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밤에는 요렇게 시원하게 통풍대라고 이렇게 열어주고 요거는 이제 조비바바 이렇게 있고요. 체리, 예쁜 체리. 여기 있는 요 새꾸들이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개 새꾸가 이제 잘 자라면 쟤를 이제 또 따서 가족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온 거는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저기 예푸른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백리향. 요거 백리향이고 얘는 빈티지 뭐라고 했는데? 빈티지 뭐지? 제가 이름은 나중에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캉캉 페랭이? 캉캉 페랭이. 요거는 요것도 페랭인데 향기 페랭이였나? 잠깐만요. 이름은 자수단 페랭이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오늘 다른 거는 말고 먼저 얘 백리향을 한번 심으려고요. 요게 저는 그렇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요게 심어놓으면 어마무시하게 번진대요. 그래서 일단은 화분에 심고 내년에 여기다가 심어줘야 되겠어요. 여기 풀이 많이 나가지고 풀이 많이 나니까 거기다 심어주고 이번에는 여기 요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서 얘 이쁜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활짝 펴서 너무 예쁘죠? 이거 백리향이에요. 백리향. 아, 심기 전에 우리 예쁜 아이들 또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 앵초 보세요. 앵초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어요. 진짜 앵초 이쁘죠? 제가 요 앵초 사랑에 빠질만 하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특턴으로 두 가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네모네. 아네모네를 안 보여주면 안 되죠? 근데 얘가 얘도 뭐 다육이 다져지듯이 얘도 키가 엄청 어마무시하게 컸잖아요. 근데 이렇게 새로 나면서 키가 조금 작아졌어요.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이렇게 작아지고 제가 여기 거름도 줬는데 이렇게 키가 작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아네모네고요. 청아지손이 청아지손이 막 이 보세요. 지금 이 줄기가 이거 한 줄기 있었던 아이잖아요. 줄기가 막 이렇게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청아지손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우리
한입 세이지 꽃이 점점 커 많아지죠. 한입 세이지. 아 진짜 얘도 가성비 짱. 얘 가격 대비 이 아이도 엄청 어마무시하게 큰데요. 이렇게 번진대요. 이렇게 한 알음씩. 근데 얘는 11월 달까지만 여기다 내놓고 월동은 밖에서 노지 월동은 안 돼요. 요 아이는 베란다로 가야 되는 아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우리 세이지 한입 세이지 이렇게 예쁘답니다. 그리고 또 수국 수치치 수국 이치미 수국 요 아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 바이솔들 그냥 한번 보세요. 저 이제 재료 한번 심어 볼게요. 이렇게 흙을 지금 토동이네 흙이랑 밭트 이렇게 요거 토동이네 흙 다섯 여기 밭 이거는 요게 밭트 3 요거 신기토 신기토라는 요거 요 코코 신기토 요거 요런 아이들 심을 때 야생화 심을 때 버름용으로 이렇게 요거 넣어주면 좋다 그래서 요거 이 넣고 그리고 계피가루 좀 요 밭흙은 제가 낮에 와서 살충제로 좀 뿌려줬어요. 혹시 균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미리 뿌려놨고 밭흙 그 수공 사장님이 아이돌 빼면서 흙이 너무 좋아서 그 흙을 쓰는 거예요. 그 흙으로 근데 흙이 진짜 너무 좋고 거기에 아사치도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흙이 강하지 맛있어 보이죠? 토동이네 흙은 다육이 전용토라서 거기에 밭흙이랑 저 신규토를 좀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요거 요 화분에 요 앞전에 그 매발톱을 여기다 심었었어요. 근데 매발톱은 이렇게 화분에 심지 말고 땅에다 심어주는 게 좋다래서 재를 뽑아서 저기 밭에다가 뽑아서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잎도 넓고 그래서 요 아이를 여기다 심어주면 이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아서 이 화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흙을 제가 또 바빠가지고 마음이 바빠서 지금 이거 얘에 비해서 화분이 굉장히 커요. 크기는 근데 얘가 워낙에 잘 번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널찍한 데다가 얘를 심어줘야 되겠어요. 그냥 땅에다 심으면 얘를 그냥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화분 밖으로 막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끼가 좀 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끼를 좀 털어주고 얘는 뭐 그리고 밑에 좀 뿌리를 잘 번질 수 있게 이렇게 엉켜진 것만 이렇게 엉켜졌거든요. 이렇게 엉켜진 부분만 이렇게 떼어내주고 그냥 얘는 이대로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자기 흙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주면 될 것 같아요. 화분이 후졌는데 그래도 이런 아이 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어마무시하죠. 요 위에 이끼는 이렇게 떼어내주는 게 좋대요.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제거를 해주고 그냥 밭에다 심으면 그냥 얘 통째로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데 한 푸른에 심는 거라서 조금 얘 자라는 환경이 좋아지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잘 번지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죠? 화분이 조금 흙을 좀 밀어내고 그래야 새 흙으로 얘가 영양 주는 것 같아서 흙을 제가 너무 많이 흙을 너무 많이 흙을 좀 깊이 하고 얘도 좀 얘가 진짜 막 그 예쁘른에 오신 손님이 아 얘 장난 아니게 번져요. 풀 있는데 심어주면 진짜 좋아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백리향이 조금 관심이 갔거든요. 어떤 유튜버님 백리향을 올려놨는데 너무 예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주에는 내가 가서 백리향을 꼭 데려와야 되겠다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 손님이 제가 제 마음을 아신 것처럼 아우 얘 백리향이요 한번 심어보세요 엄청나게 번져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 심으니까 너무 이쁘다. 예쁘죠 백리향. 아, 심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는 바로 물 줘도 돼요. 이렇게 어때요? 예쁘죠? 그냥 진짜 여기 밖에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냥 막 해서 심어도 뭐 흙 떨어지는 거 그런 신경 안 쓰고 막 심으니까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예쁘죠? 화분은 후졌어요. 이거 나중에 그냥 여기 들에 있는 거니까 아 진짜 예쁘다. 백리향이에요. 이 백리향은 노지 월등 짱 잘 되는 애고 지피 식물처럼 이렇게 넝클로 이렇게 자라는 아이인데 얘가 높이 그래서 제가 이 화분에 심는 건 좀 높이가 있는 애를 선택한 거예요. 얘가 나중에 자라면서 이렇게 늘어지면 또 그 나름대로 예쁠 것 같고 이거 이렇게까지 꽃이 피어준다고 해서 제가 얘를 데려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정말 예쁘죠? 아이고 막 마음이 바쁘네요. 또 이씨. 어때요? 진짜 예쁘죠?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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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리향. 이렇게 매력이 있네요 백리향이. 자 또 제가 한번 한 가지 또 보여드릴까요? 요거 카랑코에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거 집에서 갖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햇빛에 갖다 놨더니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주고 있네요. 집에 있을 때는 꽃이 피는지 마는지 했는데 그리고 꽃봉오리가 여기 또 올라오고 있어요. 요요 보이시죠? 카랑코에 진짜 예쁘답니다. 이제 심었으니까 얘는 야생화는 바로 이렇게 물을 줘도 돼요. 이렇게 가능한 한 꽃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듬뿍 배수야 뭐 배수는 당연히 잘 되죠. 밑으로 줄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듬뿍 주고 아 저녁이라 이제 모기들이 덤비네요. 벌써부터 보이시죠? 물 쑥쑥 빠지는 거 이렇게 물이 쑥쑥 빠지고 있네요. 여기서 잘 자라라. 이렇게 해서 백리향 오늘 이렇게 퇴근하면서 백리향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우리 고운님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소박한 다이어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